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약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껴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히브리서 17장 11장 17절에서 19절 세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을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유명한 말씀이죠.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에요. 작은 거. 제가 그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그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새끼를요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제가 물고기를 키우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물고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요. 근데 한 번 새끼 낳을 때마다요, 한 20, 30마리를 낳아. 근데 그거 한 마리를 사오려면요, 보통 몇천 원 해요. 비싼 거는요, 한 마리에 몇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 뭐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거 잘 키우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도 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는데. 아니요. 조금만 물고기 그 뱃속에서요, 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조그만요. 겨자씨만. 이게 저는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봐 해서 이렇게 그 치어통에 넣었다가 다시 뺐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근데
때를 알 수 없잖아요.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 왜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애들. 제가 보면서 야, 물고기도 그냥 우리 손가락만한 물고기가 한 달에 한 번씩요. 이 암컷이요. 수십 마리를 낳아요. 얘네들의 일생은 1년이래요. 1년. 응? 1년을 사는데 한 그 이제 그 큰 물고기가 되려면 한 3, 4개월 걸리겠죠.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6, 7개월 이상은 매달 새끼를 낳는데 수십 마리를 한 번에 낳아요. 20마리 보통 20, 30마리 낳는 것 같아요. 걔네들만 봐도요, 막 수십 마리가 돼요. 야, 손가락만한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1년 살면서 그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가 이 땅에 몇 마리를 남겨요? 수십 마리. 그거 아마 1년 계산하면 100마리는 넘을 것 같아요. 야, 물고기 한 마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100마리를 남게 남기고 죽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자녀를 낳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뭐 예수님 뭐 제자들이 뭐 이 땅에서 결혼하고 뭐 자손 대대로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뭐 육신의 삶으로는 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더 많은 영적인 제자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제 안에 영적인 갈망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들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되게 바쁜데 과연 영적으로 바쁘냐 말이에요. 어떤 분 오늘 뉴스를 보니까 5월달이 너무 싫대. 주사님 5월달이 좋아요 싫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분 5월달이 너무 싫대니까 어린이날이라고 돈이 많이 나가고 어버이날이라고 돈이 많이 나가고 스승의 날이라고 또 돈이 나가고 또 웬 결혼식이 또 5월달에만 여기저기 뭐 그냥 원치 않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해가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라고 중요하고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을 그런 하나의 또 이벤트지만 한쪽에서는 또 이게 부담이 되고 또 이게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육신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거 끝나면 저게 있고 저거 끝나면 계속 우리 삶에는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주님이 계신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육은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들을 구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주시기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노라.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제가 아는 그 나중에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그 이제 버스에서 이제 그 오면서 저녁에 그래서 목사님들 어제 일을 수련회가 있어서 하루 교육자회가 있어서 장거리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 버스에서 제가 그 우리 전도 훈련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좀 인터넷으로 하니까. 근데 그 인터넷에 어떤 영상을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띄워서 보여주시는데 그 한 청년의 짧은 3, 4분짜리 영상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이제 막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주 그냥 유명한 분이 된 거죠. 근데 그 책 제목이 이제 그 청년 바보 의사 뭐 이런 혹시 아세요? 읽으셨어요? 어디서 읽으셨어요? 예? 외국에서? 아, 그 청년 바보 의사. 아, 오래된 책인데 그 청년 바보 의사에 대한 영상 그 소개하는 3, 4분짜리 이렇게 뭐 긴 것도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제 의사로 이제 하신 분인데 영락교회를 다니시고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우리 찬양 앨범들 있잖아요. 영어 찬양 비디오를 그 당시는 비디오였기 때문에 비디오를 이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영락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 제가 몇 번 가고 이제 그 팀들하고 또 무슨 행사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의사분을 대학교 때죠. 제가 뉴질랜드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같이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된 거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유행성 저도 이제 뉴질랜드 갔다 와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친구분하고 통화하다가 아, 돌아가셨던 얘기를 듣고 아, 안타깝다고. 그분이 그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군목도 아닌데 기도해주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까지 찾아가고 또 가난한 분은 찾아가서 이렇게 뭐 병원비도 좀 대주고 또 그 병원 앞에 그 무슨 구두방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또 고개 숙여 인사도 하고 하여튼 그 33살 그 청년 안수현 형제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4천 명이었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제 또 나이도 33살이니까 이거 완전 무슨 예수님처럼 완전히 막 더.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는 그 누가 의료 그 선교회에서 그분을 기념하는 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저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을 이제 띄워준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그 세미나를 듣는 30, 40명의 분들한테 제가 받은 경험을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영상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비록 그분이 33년에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살고 갑자기 군의관 하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이제 형 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더 살아있으면 큰 일을 하셨을 텐데 짧은 33세 인생이지만 그가 소천한 이후로 책이 나오고 그 책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로 왔습니까? 저는 책을 읽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처럼 살려고 하는 많은 후배들이 생겨나면서 그 분을 아는 한 목사님이 비록 이 사람은 33살에 죽었지만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인생은 육신의 삶은 죽었지만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그 경험과 그 감동과 그분의 그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그 스피릿으로 어떻게 해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난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막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 염창교회 버스, 그 대형 버스 타고 오는 그 고속도로에서요.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받은 간증을 하나 나누겠다고 나눴어요. 그 소그룹 할 때는 정신없어서 얘기를 못 나눴는데 그 한 40명 되는 목사님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전화하듯이 저도 그 의사분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 그러냐고. 99년도 그 무슨 행사 준비할 때 광림교회에서 제가 이제 반주하고 뭐 큰 행사를 여의도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미국의 그 찬양인도자들이 오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준비팀이어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그분도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그 대화하고 차 마시는 시간이 있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는 집이 신림동이었고 그분이 집이 사당 낙성배인가 그랬어요. 사당 같은 관악구예요. 그러니까 저 집이 어디냐고 아 저기 신림동이라고 아 저기 집이 사당이라고 그래서 저를 태워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차를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뭐 찬양에 대한 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신림역에서 저희 집이 말버스를 타고 한 15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좀 한참 들어가 있어요. 전철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를 어디다 태워달라 그랬을까요? 예? 전철역까지 본인은 또 사당동 가야 되니까 차로 또 20분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전철역에 내려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굳이 뭐라 그랬을까? 굳이 집까지 태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수현 형제가 그땐 저도 뭐 신학생이니까 뭐 전도사라고 뭐 그러긴 그렇고 아, 한참 동생인데 아,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아이 됐다고 저는 그냥 전출역까지만 근데 저를 집까지 한 20분을 차를 더 꼴짝이로 끌고서 내려주는 그분이 그 당시 엘란트라 했어 아주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차를 운전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내렸는데 그냥 내려주면 어때요? 그냥 잘 가세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안수현 형제와의 그 이야기를. 그냥 내려준 게 아니라 같이 내리더니 뒤에 트렁크를 여는 거예요. 트렁크를 열더니 책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있나요? 있죠. 나도 그 책을 자세히 안 봤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음반도 주고 책도 주고 네.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 보면 병원 환자들한테 찬양 CD랑 성경책도 줬다고 막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환자들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 CD와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 성경책도 줬다고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한테 신앙서적 책 한 권 그 예수의 흔적 지금도 아마 그 책이 제 서재에 있어요. 위에. 제가 그 책 볼 때마다 이거 안수현 형제가 저한테 준 책이다라는 걸 기억하는데 그 책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책이나 CD를 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찬양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책을 해서 이 책을 제가 뭐 소개를 하면서 근데 그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제 기억에 왼쪽에는 찬양 CD가 쌓여 있어. 오른쪽에는 책이 쌓여 있어. 그게 한두 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책이나 찬양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한 권당 1, 2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서 책을 한 권을 줘.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도 이제 그 이후에 저에게 찬양사 가면서 영락교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분이 또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음반 녹음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나눴어요.
이분이 꼭 전도하려고 막한게 아니라, 저희는 전도 세미나를 듣고 있지만, 이분이 무슨 사랑을 실천하는 게꼭 전도하려고. 아니, 제가 신학생인데 뭘 저를 전도하려고 좋겠어요. 소개만 해도 내가 책살수 있는데. 근데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찬양 CD를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어제 나눴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굉장한 또 도전을 받으신 거야.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아, 참, 유목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많이 반성이 된다. 아, 참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늘 어떤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책이든 음반이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도 만든, 그러나 그한번 지나가는 환자지만 그 환자에게 뭐가 될수 있도록요? 기억이 될수 있도록. 만약에 그 형제님이 저를 그냥 전철역에 태워다 주고 안녕히 가세요 그랬으면 내 기억 속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99년도에요. 그럼 지금 몇년 전이에요, 이게. 20년 전 일이 기억이 나는 게 뭔가 나에게 충격.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자에게 뭐 하게 한 거예요? 전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충격이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기억에 대한 이런 뇌 연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죠.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요, 일상적인 건요, 우리의 뇌가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을 안 해요. 1년 전에 뭐 먹은 거, 우리 뭐, 한달전 일도요, 우리가 별로 기억을 다 잊어먹어. 그러나 어디 가서 다친 거, 어디 가서 넘어진 거, 어디 가서. 제가 오늘 집에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어. 다음 주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어. 저하고 혜긴이하고. 국민 참여 신청 인터넷으로 했는데 이게 딱 뽑혔어요. 경쟁률이 몇대 1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벌써 대통령 취임식 간 것만 세 번째예요, 이번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갔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공익근무였는데 그때도 갔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세 번째예요. 똑같이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아주 수년 전 이야기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왜 신청했냐면 윤희가 그때 태어날, 그래가지고 애기인데 그래도 첫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 딸 데리고 간다고 막 데려가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 어떤 사건 사고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그 체험들은 우리가 잊어먹어야 아니죠. 하나님과의 역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일하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의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고. 근데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왜 책을 주고 음반을 줬을까? 본인이 찬양을 좋아하고 본인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분 되게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활발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이 없고, 그리고 표정만 보면 되게 좀 시니컬하고 약간 냉소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사람이 겉모습만 보면 좀 차가워 보이는 스타일 있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대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조금 이렇게 좀 말문이 열리면, 좀
겉모습은 되게 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노력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이겠죠.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과 실천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 그러면서 어제 그 전도 세미나에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서 아, 마음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대요. 실제로 그 아는 그쪽에 뭐 선교사님도 있고 뭐 그쪽 관련된 단체들도 있는데 막상 그쪽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만은 늘 아,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뭐 금액이 크든 작든 내가 정말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보고 또 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오늘 10시에 밤 10시에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당장 그냥 입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뭐는 많아요? 생각은 많아. 근데 생각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뭐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여,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자꾸 뭐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그 거기를 도우라는 마음을 줄까 안 줄까요?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감동이 왔을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응? 뭐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행함으로 옮겨질 때의 믿음과 그냥 나중에 해야지 그냥 나중으로 미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과는 어때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감동을 전해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단했을 때 우리가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것과 진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다 같이 찬양 끝나고 뭐 모임하면서 인사만 했는데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나는 그냥 전철역 근처에 산다고 그랬는데 굳이 내가 집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뭐래? 십리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소도구까지 줘라.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주도권이 어떤 거냐면 남이 원해서 거기에 맞춰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내가 끌려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리를 가져, 내가 십리를 가져 그러면 주도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옮길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사역하시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이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든 그 삶의 그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가 된다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행함과 믿음의 실천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게 누구예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게 돈으로는 한 4, 5천만 원 된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이요. 웬만한 중형차, 자동차 한 대 값을
그 정도 비용이면은 결혼을 준비할 만한 돈이죠. 그렇잖아요. 뭐 4, 5천만 원이라 그러면 결혼해서 그런 세간을 준비할 수 있을 그런 비용이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다 깨버렸어요. 이거는요, 예수님 제자들조차 이 어리석다,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옆에서 또 가룟유다는 야, 저걸 가지고 내가 좀 얼마를 뺏어가야지. 왜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있다가 뭐예요? 부활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뭐 해버리니까? 부활해버리니까 원래 그 부활절에 찾아간 여인들이 뭐 향유를 바르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예수님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신에다가 뭐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향유를. 그러니까 미리 이 여인이 한 일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땡겨서 앞에다가 미리 하나님의 감동이다. 거기다 뭐라 그러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지구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전해질 것이다. 고난주간 사순절에 이 여인이 향유옥합 깬 얘기는요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광고 효과로 따지면요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요 수백억 수천억의 광고 효과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그 코카콜라나 막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국제 기업들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 15초 그 전 세계인이 다 보는 15초 광고가요 수억 원이 들어요. 최소 몇 억이 들어요. 한 번 그 15초를 보여주는데 코카콜라 15초를 그 광고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요 한 번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왜? 기업을 홍보하니까. 향유옥합을 깬 여인은 그 향유옥합의 비용으로 평생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그 어마어마한 뭐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게 생각. 다음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연순영제 얘기를 한 것처럼 생각지 못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이 감동이 수십 년이 지나도 내가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킬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올 줄 몰랐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방역이 완화되고 코로나 끝나가면서 그 전주에 저희가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아이들을 오랜만에 저도 가봤는데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부모들 앉을 자리도 없어 의자가. 바글바글해요. 야 애들이 참 갈 데가 없구나. 요즘은요 노는 것도요 옛날같이 놀이터 애들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가서 뭘 해야 돼요. 다 비용이 들어요. 영화를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근데 키즈카페 애들이 뭐 바글바글하고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갈 수가 없겠다. 근데 이번에 주일날 아이들이 그렇게 올 줄 몰랐다니까요. 감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 제가 이제 방화동에 태워다 주는데 아이들은 너무 신나가지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 이런 거 또 언제 했으면 좋겠니? 아,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행사 들어간 게요. 돈으로 따지면 한 4, 50만 원 돼요. 뭐 이것저것 4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40명 애들 왔다고 치면요, 1인당 만 원 들어간 거예요. 선물까지 다 했어. 근데 아이들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초대장 하나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라고 왔는데 감동을 먹고 간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뭐 의자 다 치우고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준비하신 분들. 금요일날 또 금요 예배 끝나고 뭐 거의 밤까지 10시 11시까지 다 준비하고 그 일주일을 선생님들이 그걸 다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잊을 수 없는 감동. 저도 그렇고 아이들이 감동이 되니까 교회에 대한 그 막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전도도 전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 은수연 형제가 트렁크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이쪽에는 책이 쌓여 이쪽에는 음반이 쌓여 그거 나눠주고 그거 책을 막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꽂아도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디다 갖다 팽개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한 주에 수십만 원어치를 그냥 사람들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수많은 일들이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은 우리의 목숨이 다해도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감동은 입소문을 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구전을 따라 제자들에게 내려오고 제자들이 행한 일이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믿음의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게 막 이것저것 바쁘게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한평생 살고 죽으면 다 뭐 할 일이야? 없어질 일이야. 맞아, 맞아. 응?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응?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신나게 놀았다. 그게 영원히 기억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나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저는 어떤 한 영혼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나는 잊어버릴지언정 그 상대방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는 잃어버릴지언정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남아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많았겠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무 극히 일부잖아요. 아브라함 그가 솔직히 그 말고도 뭐 다른 선한 일은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몇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적어둔다면 3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글로 적어둔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 중에 성경에 나온 이적이나 성경에 나온 그 사건들은 지극히 뭐예요? 일부예요. 지금 같으면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24시간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응?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어록을 다 그럼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녹음기를 쫓아다니면서 아마 3년 동안 예수님 예? 자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그냥 모든 말씀을 그냥 생중계로 다 녹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그러나 예수님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 돼. 그 외아들을 데려다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였어요. 믿음의 테스트로 했어요. 이 테스트에서 믿음으로 시험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꼭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정말 이삭을 뭐 했어요?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더니 뭐를 받았어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냐? 성경은 뭐라 그냐? 그가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냐? 이미 하나님이 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래. 그럼 이게 앞뒤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서 내 이삭을 통해서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그 말의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어도 이삭이 죽었다 칩시다? 그럼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려면 이 죽은 이삭이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살아날 걸로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상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사르밧과 부집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보냈는데 뭐라 그래요? 네 지금 남은 쌀, 밀가루, 남은 양을 그대로 다 요리를 해서 바치래요. 아니, 뭘 쌀 한 봉다리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건데 빈손으로 가가지고 있는 거마저 뭐해? 달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현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누가 보면 정말 막 욕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막 저주할 만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런 아브라함이나 사르밧과 아브 같은 시험이 왔으면 아마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욕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예전에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둘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군산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쌀을 받으면 거기서 그 11조 드릴 그 11조 낼 것을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그 돈을. 근데 쌀이 떨어지니까 그 11조 드릴 것으로 뭐를 해야 돼요? 쌀을 사야 되는 유혹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장 11조 먹을 게 없으니까 11조 낼 것을 가지고 뭐예요? 쌀을 사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 당시 둘째 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저녁 한 끼를 굶고 그냥 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야, 우리가 11조 낼 거를 안 먹고 그냥 뭐 예를 들면 굶었다 한 끼 굶었다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집에 왔는데 쌀 한 가마가 놓여있더래. 한 끼 안 먹을,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으려고 한 끼 그냥 뭐 했을 뿐이에요. 금식한 거야. 근데 그 금식한 얘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 그냥 우리는 십일조 내려고 한 끼 굶었다. 그 얘기를 그냥 누구한테 했는데 그게 그냥 입소문이 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 그 집 어딨냐. 쌀 그냥 큰 한 가마를 집 그냥 마루 학교 갔다 오니까 웬 쌀 한 가마가 있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십일조 내느라고 밥 굶었는데 하나님이 웬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집에 쌀 한 가마가 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우리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십일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를 한 거죠? 체험을 한 거야. 굶어 죽을 굶을지언정 십일조를 떼먹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보세요. 우리 감리교 지난번에 그 압구정 가봤죠. 그 광림교회 큰아들 저기 망우리의 금남교회 작은 둘째 아들 또 잠실에 임마누엘 교회 우리 감리교회의 큰 대형교회가 세 아들이 그걸 다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대형교회를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요? 뭐 만 명 모으겠다고 뭐 교인이 뭐 10만 명 20만 명이 뭐 20만 명 오세요 한다고 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 이 이삭과 같은 뭐를 받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미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뭐 복을 받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요 공짜가 없어요. 작은 것. 여러분 그분들이 서울의 대형교회를 랭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가장 좋은 곳이면 목사님 먼저 대접받고 가장 좋은 곳이었으면 교회 먼저 하나님 먼저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이요 왜 목사가 된지 알아요? 어머니가 제일 좋은 곳 있으면 무조건 목사님만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중맥이면서 가장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애들은 죽 같은 거 먹이면서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대접하고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다 받아.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치지? 하나님을 감동시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또 뭐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체험들이 중요해요. 작은 간증들이 나중에 큰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큰 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 정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뭐 한 거야? 보여.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다시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학교 시험 보고 고등학교 본 시험 본 사람이 나중에 또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학 입시 본 사람이 대학 들어갔는데 또 자기가 뭐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시험 볼 수 있겠지만
군대 간 사람이 또 군대를 가진 않잖아요. 한 번 가지, 두 번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그만한 시험은 오진 않아요. 그리고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점심쯤에 원주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와서 딱 보니까는 아빠, 난데 폰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문자하고 있어. 문자 확인하면 이 번호로 문자해줘. 보이스피싱 문자가 왔어. 12시에 애들은 학교 갈 시간인데 아빠 난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거든요. 전화 알면서 전화를 하니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핸드폰 번호로 안 받죠. 문자로 전화는 안 되니 그러니까 아빠 폰 액정 나가서 난 진짜 처음에 애기인 줄 알았어. 순간 아빠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기고 컴퓨터로 문자 나라 임시 가입해서 하는 거라 통화는 안 되고 문자만 가능해. 예? 폰 보험 신청된다 그래서 이게 다 그 복사해서 옮기는 거야. 그냥 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 입금 받으려고 문자했어. 문자 인증번호 갔어 안 왔는데 그러니까 아빠 주민등록증 안면 사진만 보내주면 안 돼? 주민등록 사진을 보내달래요. 이 번호로 보내줘. 나는 그래서 수리비는 얼마 나오니? 몰라. 수리 다 해봐야 알 수 있어. 아빠 내가 지금 신청 중이라 빨리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줘. 폰 보험 나는 대답했어요. 폰 보험이 얼마인데? 신청해봐야 알아. 아빠 빨리 보내줘. 그래 보내줄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신분증이 없어. 내가 밖에 있어. 제가 일부러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험료랑 뭐 여가저가 뭐 수리비용 먼저 알아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빨리 보내줘. 막 한참 나는 대화를 하는 거야. 이제 신청해봐야 안다니까. 그러면 나는 수리비가 얼만데? 신고해도 이게 손해를 봐야 신고가 돼. 손해를 안 보면 신고가 안 돼요. 그냥 끊으라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막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신분증 사진을 안 보내고 출렁다리 사진을 보내줬어.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는 왜 물어보니? 그러면서 막 카페에 있는 사진들 보내주고 면허증은 안 보내줘? 면허증을 막 여행하는 사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넌 이름이 뭐니? 그때부터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뭐를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길게 대화를 해보려고. 근데 이제 거꾸로 만약에 너 아빠 이름 아니 그러면 아빠 이름을 알까요? 모르죠. 모르죠. 보세요. 현혹시키는 거야.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꾼을 저는 놀고 있는 거야. 말하면서 계속. 근데 아무리 말해도 나중에 대답을 안 해. 너 이름이 뭐니? 그래 놓고부터는 대답을 안 해. 아, 그거 괜히 물어봤어.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계속 조금 막 엉뚱한 얘기나 하고 보내라는 건 안 보내고 여행사진만 보내고 너 내가 뒤에다가는 너 학교는 안 가고 어디 간 거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심지어는 폰 액정 나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거 버려. 새로 사줄게. 버려. 새 걸로 사줄게.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버려. 새 걸로 사줄게.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우리는 이 실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뭐 하는 거야? 가지고 노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귀를 가지고 놀 수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러 왔다가 뭐 해버려? 도망가. 야, 왜 도망가냐? 좀 더 놀다 가지. 사기치러 왔다가 우리가 사기꾼을 데리고 뭐하면? 놀고 있으면
나중에는 뭐 할까? 내가 막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너 어디냐? 내가 데리러 갈게. 막 이랬더니.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역사, 이거 여러분 오히려 이거 마귀 역사네, 마귀 공격이네 알면요 쉬워요. 여러분 이단인 거를 뻔히 알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두 가지입니다. 정리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잘 보세요.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네.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응? 갖고 놀면 돼요. 사기꾼 갖다 놀듯이. 응? 실제로 그 어떤 보이스피싱 그런 사람들을 잡은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꾸로 속여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경찰 불러서 잡아버려. 그 사람을 이용해버린 거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인 걸 알면요, 오히려 뭐 하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갖고 놀면 돼요. 이제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만약에 이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또 이런 문자 보낼까요? 그때는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지. 시나리오가 많아. 응?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올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마귀를 우습게 보고 갖고 논다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줄 때는 그냥 그 시험에 뭐 해버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그냥 순종해버리면 쉽게 이깁니다. 뭐 한다고요? 그냥 순종하면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보고 배운 게 많고 내가 머릿속에 앞뒤를 따지고 계산을 하고 막 네? 이것저것 생각을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면 순종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들 바치라면 바치고, 주님이 그냥 깨라면 깨고, 그냥 뭐 하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아유 어떻게 들어가요? 쟤네들 거인들인데. 그건 누구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여리고성 돌아라. 아니 전쟁을 해야지 왜 돌아요? 아니 여리고성을 돌든지 그 앞에서 서 있든지 그거는 에? 그거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돌고 그 앞에서 서 있으라면 서 있으고 그냥 하나님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아 뭘 이런 걸 하냐고. 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여리고성 들어가. 그냥 들어가면 돼. 기도원에게 그냥 외치라 그래. 싸우라고 안 했거든요. 외치라 그래. 그냥 뭐 하면 돼? 외치면 돼요. 전쟁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외치었는데 도망갔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쟁은 내가 피튀기게 싸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뭐만 본 거예요? 테스트만 한 거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왜 아들을 왜 죽이게 합니까? 앞뒤가 안 맞아.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면 되고,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면 되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면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뭐예요? 용서하면 되고. 아까 그 안수연 형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뭐 책을 달라 그랬어요? 책 있는 책도 못 보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다 책을 줍니다. 나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명 만났으면 10명을 책 주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믿음으로 생각하고 뭐 한 거예요? 순종. 그분이 뭐 그것만 했겠냐고요. 나름대로 뭐 성경 묵상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뭐 그것만 했겠어요? 병원 환자들 돌아다니면서 기도까지 해주는데 거의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고 있는데 책만 준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때그때마다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고 사람들도 감동받고 내 자신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그러군요. 그 뒤는 시험이 없어. 유혹도 없어요. 다 통과하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간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시험 그러나 어느 정점에 딱 찍고 나면요. 그 이후로는 고난이 없어. 그 이후로는 시험도 없어. 왜 그렇죠? 졸업했어. 졸업했어. 여러분 빨리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큰 순종,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그의 믿음으로 순종한 것들이 후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것처럼 나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남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